네, 여러분의 계좌의 반전이 시작되는 시간, 식스센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MBN 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저희가 방금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이 한일 정상회담이 무려 12년 만에 재개가 된다고 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댓글창에서 이 한일 정상회담이 재개가 된다면 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다음 주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일본 관련주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노이즈 관련된 종목들만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한참 그전 정부에서 반일 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모나미 맞아요. 그리고 또 신성통상 그리고 또한 그또 일본이 그 원전수를 방출한다고 했을 배출한다. 때 그때 이제 뭐 CJ 시푸드나 이런 그 수산물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막상 또 우리가 또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16일, 17일 날또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어떤 종목들이 수혜주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수혜주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당장 내일부터 이제 그 시장의 테마를 만들어내는 메이저 세력들이 이유를 만들어서 종목이 급등하면은 물론 그게 이제 급등주가 되겠지만은 저는 그런 이제 개별 테마보다는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일본 하면은 우리가 뭐 소니나 이제 파나소닉 그리고 이제 과거에 한참 잘 나갔던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 그리고 이제 LG전자보다는 많이 뒤처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러면 일본이 이제는 끝이냐? 그건 아니고 일본의 이제 기초 소재는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당장 이제 테마성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기초 소재에 대한 또 원활한 수입으로 인해서 국내의 원가 절감이 될수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신뢰 외교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뭐 한일 정상회담에 따라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리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SK 오션플랜트가 이번 주 화요일에 신재생 에너지가 다 같이 올라주면서 무려 11%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뭐 지금 미국 IRA 법안 대기 중에 신재생 에너지에 조금 훈풍이 퍼지는 것 같은데, SK 오션플랜트는 좀 어떨까요? 지금 그 보면은 에너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정말 오랜만에 원전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한전기술, 한전산업 등 상당히 그 원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거의 추가적으로 CS 베어링, CS 윈드,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9-3강 M&T죠.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바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자체가 이 기조로 계속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로 좀 가려졌던 그 메이저 테마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도 이번에 이제 SK 그룹이라는 거대 자본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상승은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오션 플랜트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최근에 뭐 저출산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워낙 테마들이 하루 오르고 하루 빠져가고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요 종목도 조정을 줄때 조금 담아봐야 될지, 아가방 컴퍼니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그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말씀이 나서 다음 날 꿈비나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충분히 테마성으로 다시 한번 갈수 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 존치 여부,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슈는 정치권에서 계속 저출산 관련해서 해소 관련해서 정책들이 나올 거고 거기 관련해서 아가방 컴퍼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뷰 도와드렸고요. 오늘의 종목은 어떤 건지 저희가 전체적인 점수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점수 보시면 전반적으로 거의 만점을 주셨어요. 저희가 촉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보시면 정부 정책과 실적. 탄탄하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정책과 실적을 모두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제 시장의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가장 그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도 제가 이제 다음 내용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지금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고 있는 바로 그 또 미국 방미 관련주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현대차, 네. 뭐 자동차 관련한 정책 이슈인가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 섹터 보면은 미국 본토 투자 동료에 각종 이제 세금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이 직접 우리나라 본토에 공장을 지어라. 우리가 세금이나 여러 가지로 내수로 혜택을 줄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방금도 이제 일본 방한, 네. 일본 또 정상회담 이슈도 나왔지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빈 방문 예정이죠, 다음 달에. 그래서 이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한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또 실적이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네. 제가 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부품주 주가 탄력이 정말 괜찮았는데 네,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섹터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미국이 개별 이슈입니다. 네. 자,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이번에 이제 공장 부지를 직접적으로 매입을 해서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네. 직접 북미 진출을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 주요 완성차 업체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현대차에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매출처가 좀 현대 쪽으로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한다면 제너럴 모터스나 뭐 테슬라 그리고 포드 같은 미국의 대형 자동차 회사와 또 그 실적을 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급증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한 이제 고급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또 제품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자동차 부품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네. 명신산업, 오늘 뜨거웠던 화신이라든지 네. SL 같은 종목들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네. 이 안에 종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현대공업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뭐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이죠. 네, 여러분들 그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서 맞아요. 굉장히 큰 수익률을 거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명신산업을 당연히 또 갖고 나올 수는 없고요. 이제 그 명신산업의 후속주로 현대공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이제 등받이 쿠션 등 자동차 시트에 들어가는 또 그 부품을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로 분류가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좀 크게 급등이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오늘 바로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 나오고 나서 역배열에서 바로 급등하다 보니까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장 최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물리셨을 수 있지만 이 종목을 내일부터 매집한다면 오늘 뉴스가 그냥 오늘 단기 하루짜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오늘 윗꼬리 최고점까지 다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현대공업 가지고 나왔고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굉장히 탄력이 좋은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또 급등 나오면 수급 들어오면 뭐 기본 뭐 20% 이상 막 급등 나오는 종목인데요. 네. 이때도 아마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네. 그러다서 눌림목 주고 오늘 급등 나오면서 이제 20% 넘게 20% 가까이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달려서 종가가 2.5%에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이 뭐 거의 최고가에서 종가 형성이 됐으면 당연히 안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종가가 2.5%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거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6,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네. 부품주 현대공업이었습니다. 목표가 8,500원까지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님의 무료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서 이창원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분 많은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목요일 저희 식스센스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변함없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